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등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정전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여 승강기와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오후 2시 47분경 구월동과 만수동 등 남동구 일대와 미추홀구, 광교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이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무실과 아파트 등 약 11만 8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큰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구월동과 광교동은 인천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백화점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인천소방본부에는 모두 58건의 정전 관련 119 신고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사람이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3건을 출동하였습니다. 환자는 정전이 발생하고 약 8분 만인 오후 2시 55분경 인근 변전소에서 전기를 임시 공급하는 등 긴급 복구를 실시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조구호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28분경 계양산을 등반하던 50대 여성이 발목이 부러졌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조구급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며 소방 헬기가 출동하여 내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6시 8분에는 강화군 양도면 검평리 해안도로에서 20톤 화물차와 SUV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활동 1위는 등산이라고 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지금 시기에 등산을 나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산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험과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정해야겠고요. 산을 오르기 전에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산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고요. 일몰 시간 전에는 반드시 하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